미니 모의고사 10회입니다. 1번은 이제 3차 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약수 중에서 이제 대입해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2를 대입했더니 8 더하기 8 마이너스 621이라 0이 되죠. 따라서 조립제법을 하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고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인데 지금 이쪽이 실근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이 되는 거야. 여기 허근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고 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5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를 갖고 알파 세제곱 더해 베타 세제곱을 찾을 거니까 곱셈공식 변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3 알파 베타 괄호 한번더 이렇게 쓰고 이제 숫자들을 대입을 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고 알파 세제곱 더해 베타 세제곱은 내가 찾고 있는 숫자고 그 다음에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4였죠. 그러면 곱하면 20이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겠네. 따라서 넘어가서 정리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4 요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군요. 다음 2번. 자,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연립방정식은 지금 위에는 1차식이고 밑에는 2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따라서 x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이 x는 4y-1이고 그럼 2를 옮기면 나눗셈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이제 이거를 요 x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할 거니까 4분의 위에 분자는 제곱하면 9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 마이너스 2y 제곱이 마이너스 1 양변에 4를 곱하면 9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 4를 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으니,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5니까 답이 나왔죠. y가 1 또는 5야. 이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는 거구나. 여기다 써보죠. y가 1 또는 y가 5가 돼야 돼. 그때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야 되죠. y다 2를 집어넣으면 x도 1이고, y다 5를 집어넣으면 14니까 7이 되겠죠. x가 7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xy 값을 찾았는데 x랑 y랑 답이 달라야 하는데 따라서 이쪽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쪽 답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1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0. 따라서 4A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 자, 그럼 이제 내실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하겠죠. 조립제법을 할 건데 지금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먼저 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6 이제 2로 조립제법을 할 거야. 참고로 1 대입해도 0 되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플러스 6이니까 조립제법 이제 4차 방정식 두번 해야 되니까 지금 1하고 마이너스 2로 이제 두번 하려고 답을 찾아놓은 거야. 그럼 1 내려오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그 다음에 1로 조립제법 한번더 하겠습니다. 1로 조립제법 한번더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플러스 2, 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긴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다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3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B라고 한대. 그럼 가장 큰 거는 B가 3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7이었지.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얘도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뭐 1이나 k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k나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 1 대입했더니 0이 돼서 1로 조립제법을 하려고 합니다. 1, k-1, 그 다음에 1창이 없죠. 항상 마이너스 k고 1로 조립제법을 하면 1, 1, 그러면 k, 넵.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x-1,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실근이기 때문에 여기가 허근이 되어야 하는 거야. 따라서 허근이 된다는 말은 우선은 이제 판별식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k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게 음수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 우리가 2차 방식을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k가 0하고 4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허근 쪽을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는 0인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z가 되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컬레버프 소수인 z바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그리고 두 근의 곱은 zz바는 a분의 c니까 k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k는 플러스 2가 되고 k는 다행히도 여기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새 실근이 직각삼각형으로 나와 있고 지금 상수 k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일단 지금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한게 요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x 빼기 1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1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수를 써보면 2, 마이너스 5, 개수들이 k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1로 할 거죠. 1로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에 들어가야 되는 식은 얘가 되겠죠. 따라서 가는, E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반부는 보면 여기가 지금 요 방, E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0인 상황인데 여기에 두 분을 알파 베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고 알파 베타는 2분의 K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고, 그다음에 여기다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는 1이 돼야 되니까 k가 4분의 5가 되겠네. k가 4분의 5. 나에 들어갈 숫자가 4분의 5. 근데 어쩌고저쩌고 얘는 그 답이 될수 없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다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는 게 급선무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와 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직접 찾는 게 아니고 제곱을 먼저 찾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제곱하면 4분의 9에서 여기에 2분의 k를 집어넣을 거니까 2k를 빼는 게 이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루트 4분의 9 마이너스 2k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집어넣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었으니까 곱하면 1이 되니까 이건 3분의 2, 얘가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역수 관계니까. 그럼 양변을 제곱해 버리면 4분의 9 마이너스 2k가 제곱하면 9분의 4. 그럼 마이너스 2k, 일단 36을 곱하죠. 36을 곱하면 81, 72k, 36을 곱하면 16,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72k가 넘어가면 빼기니까 16 빼기 81 빼면 5, 65, 마이너스 65. 따라서 k는 72분의 65, 이와 같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2분의 65가 됐죠. 첫 번째 가를 fx라고 하는데 f3을 구하래. fx가 이거에 3을 집어넣으면 18 빼기 9라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 피고 휴가 아 얘가 여기죠. 여기 다 아까 그래서 지금 나가 4분의 5고 지금 얘가 답이 72분의 65니까 휴가 분자에 있어야 되고 72분의 65그 다음에 나가 밑에 있으니까 4분의 5 이렇게 밑에 있겠죠. 약분하면 13, 약분하면 18. 그러면 18분의 13이고, 곱하기 9를 할 거니까 2분의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문제의 전체적인 상황이 복 2차 식이죠. 따라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px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묶어버리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니까 공통인수 n으로 묶어버리면 n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답을 찾아야 되죠. 아 이게 인수분해 할 건데 아 이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요 기억부터 해보죠. 기억은 루트 n을 집어넣으면 n제곱이고 루트 n을 집어넣으면 n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0이 되겠죠. 일단 기억은 참. 그다음 지금 이제 요 실근의 개수를 찾게 지금 요 지금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요렇게 선생님이 치환을 한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t-n 그 다음에 t-n 플러스 1이니까 괄호 열면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아 우리가 플러스 인수분 다시 지금 여기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n하고 n 플러스 1이 있으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t-n, t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t가 n이거나 또는 t가 n 마이너스, 마이너스 n 빼기 1이 되어야 되는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지. 이 음수란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t가 x제곱이니까, 그럼 x제곱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실근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근은 여기만 존재하고 실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일단 니는 맞는 거고 다음에 디귿 그럼 정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답이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죠. 그럼 루트 n이 정수 여기 k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정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정수가, 루트 n이 정수가 되는 값은 9하고 4하고 1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얘 말고 나머지 것들을 더하라는 게 나머지 것들을 더하면 얘가 10, 얘가 15, 31.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7번. A 맞은편의 길이를 A라고 하고 B 맞은편의 대변을 B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C라고 하면 우선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해야 되죠.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직각 속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지금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에도 넓이고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에도 넓이니까 A 곱하기 B랑 1 곱하기 C가 같아야 되죠.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소호 공식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죠. 얘 곱하기 N, 얘 곱하기 N. 따라서 A 곱하기 B가 C랑 같아야 돼. 그 다음 이제, 둘레의 길이가 5, 삼각형,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라는 얘기네, 이렇게. 그럼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A, B의 값을 구하면 C 값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A 플러스 B가 여기에서 O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첫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쓸 수도 있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거라고 쓸수 있지. 그럼 여기 이제 A 플러스 B 제곱에서 2AB를 뺐다 이렇게 쓸 건데 얘를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더니 얘가 O 마이너스 C이고 얘는 그냥 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를 하면 C 제곱 25 마이너스 10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니까 얘가 사라져 버리겠죠. 넘어가면 12C가 25가 돼야 되니까 C는 12분의 25 이와 같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8번. 일단 전체적으로 3차 방식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번은 일단 전체적으로 3차 방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8B 마이너스 8B 플러스 8A랑 0이 되고 있죠. 그럼 조립제법을 A, 2B, 4B, 8A,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4A 마이너스 4B 더하면 4A이고 마이너스 8A는 0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X 플러스 4A는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이방정식의 두 근도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각에서 여기 이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2b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4a니까 4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1, 4 그 다음에 순서 바뀐 4, 1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파 베타는 ab하고 다른 거예요. ab가 순서상이고 지금 바뀌어도 되는 거지만 지금 알파 베타니까 바뀌어도 얘네들의 개수의 의미는 없어. 그냥 똑같이 1, 4하고 2, 2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서로 같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제외되는 거야. 따라서 상황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요 방정식의 답이 아이고, 요 방정식의 답이 X, 첫 번째 상황은 X가 1 또는 X가 4가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두 근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A분의 2A 빼기 2B라고 썼는데 얘가 5여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2B가 5A가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A구나.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우리가 조건을 보면 A하고 B가 50, 절대값이 5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A에는 일단 짝수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36 곱하기 여기가 B에 얼마야? B에 50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32가 되겠죠. 32가 들어가면 약분하면 48이 되니까 32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순서대로 써보면 양수 쪽에서 써보면 2,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32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16, 얘가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얘가 32개가 16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0도 있긴 한데 0이 돼버리면 얘는 3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0은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16개씩 2개니까 32개가 있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얘도 합이 이번에는 얘인데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 2a-2b가 마이너스 5a 넘어가면 3, 7a가 2b니까 b는 2분의 7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보면 이제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짝수여야 하고 14가 들어가면 77, 49 제일 커지지. 그러면 짝수니까 2, 4 이렇게 해서 얘는 14까지 그럼 얘가 7개죠. 음수 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7개가 더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4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4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6